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은.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아, 은솔 씨 그거 아세요? 어떤 거요? 올 한 해가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슬프다. 벌써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진짜... 한 살씩 더 먹는 거예요. 너무 빨라요. 네. 아, 그래서 제가 내년 또 트렌드를 한번 알아왔는데 벌써요? 2023년에는 디깅이라는 이 단어가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디깅? 네, 뭐죠? 말 그대로 좀 깊게 판다라는 뜻인데 이제 한 분야를 깊게 파는 건 또 요즘 추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일 이외에 또 어떤 취미에 진심으로 그런 다가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다. 지금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진혁 씨는 2023년에는 어떤 거에 좀 과몰입하고 싶으신지? 당연히 역사 아닐까요? 역사요? 그럼요. 전 오늘은 MC니까. 진심이 너무 느껴지네요. 멋진 계획입니다. 이뤄질 수 있길 바라고요. 일단 진혁식 취미는 살짝 넣어두고 2023년에 다시 꺼내기로 하고 이번엔 과거 이야기를 디깅 함께 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영화사의 길이 남을 전설적인 액션 스타. 1940년 11월 27일 이소룡이 태어났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그는 유명 중국 경극 배우 이해천과 중국 독일계 혼혈인 어머니 하에유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럼 이소룡의 국적이 어디예요? 중국도 독일도 아닌 미국입니다. 미국이요? 네. 브루스리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그렇구나. 아버지 덕분에 이른 나이에 데뷔한 이소룡은 아역 배우로도 꾸준히 활동했습니다. 이소룡의 본명은 이진번이지만 아버지 경극 무대의 대사였던 대룡이 소룡을 낳는다 해서 유래한 소룡이라는 이름을 예명으로 지었는데요. 그의 무술 영화를 본 사람들이라면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어린 시절 이소룡은 매우 연약했습니다. 무술을 시작한 계기도 몸이 약해서였는데요. 7살이 되던 즈음 아버지의 권유로 태극권에 입문한 이소룡은 본격적으로 무술 수련을 하면서 영춘권, 체리불권 등을 익혔지만 초기엔 끈기가 부족해 제대로 배운 무술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소룡이 방황을 많이 했다고 해요. 동급생들과 다투는 일도 잦았다고 합니다. 네. 이후 아버지의 강권으로 홍콩을 떠난 그는 미국 워싱턴 주립대 철학과에 입학했지만 2년간 수업을 빠진 채 학교 도서관에서 무예 관련 서적을 독파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에타이, 복싱 등 모든 무예의 장점을 종합한 절권도를 창시했는데요. 헐리우드에서 무술 지도를 맡게 된 그는 종종 TV 드라마에 출연해 무술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아뇨! 라는 독특한 기합도 이 당시 만들었지만 그는 화려한 발차기를 마음껏 선보이려면 브라운관보다는 영화가 적합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할리우드에서는 배우가 아니라 무술 지도로 유명했나 봐요? 처음에는 그랬죠. 배우로는 초반에 할리우드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어요. 할리우드의 벽이 이 당시 동양인에게는 정말 높았거든요. 그게 이소룡이 홍콩으로 건너가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1971년 홍콩에서의 첫 작품이었던 당산대형의 성공으로 스타 반열에 오른 이소룡은 이듬해 정무문을 통해 본격적인 전성기를 구가하게 됐습니다. 이후 이소룡은 협화 전형공사라는 영화사를 스스로 설립하고 각본, 감독, 주연, 그리고 무술 지도, 제작까지 맡은 맹룡과강이라는 작품을 통해 자신의 철학을 본격적으로 영화에 집어넣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그는 전설로 남은 대작 중 하나로 손꼽히는 용쟁호투를 만들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또 직접 영화 사망유희를 기획하고 촬영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사망유희 작품이 유작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쵸? 촬영을 절반 정도 한 다음 이소룡이 세상을 떠나면서 나머지는 대역이 촬영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소룡은 1973년 32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동양인의 자존심을 지키고 동양의 무예와 미를 적극 알린 선구자였는데요. 그의 날카롭고 강렬한 액션은 팬들의 가슴 속에 남아 여전히 수많은 영화와 음악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54년으로 가볼까요?
1954년 11월 27일 국회 민의원 200여 명이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바로 2차 헌법 개정안, 이른바 4.4.5입 개헌안이 표결된 건데요. 5월에 실시된 제3대 민의원 선거에서 대규모 부정선거로 원내에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영구 집권을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의원 203명 중 135명이 개헌안에 찬성하면서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136표의 한 표가 모자라 당시 국회 부의장은 헌법 개정안의 부결을 선포했습니다. 사실 이 투표 전에 사전 작업으로 개헌 찬성 측을 137명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당일에 최소 2명이 이탈하면서 부결이 된 거예요. 당일에요? 그러나 4.4.5입을 도입하면 203명의 3분의 2는 135명이라는 자유당 측의 강력한 주장이 제기됐고 마침내 헌법 개정안은 부결된 지 이틀 만에 번복돼 개헌안의 가결이 선포됐습니다. 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안의 변칙 통과는 헌정사상 큰 오점으로 여겨지며 우리 역사에 4.4.5입 개헌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에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53년에는 부산역에 대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큰 화재였어요? 네, 이 사고로 부산역 대부분이 전소됐고 부산의 통신, 교통, 방송이 마비됐는데요. 또 이재민이 무려 3만여 명이나 발생했고 재산 피해도 177억 환으로 정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또 1895년에는 알프레드 노벨이 노벨상 제정의 내용을 담아서 유언장에 서명하기도 했는데요. 이 유언장을 바탕으로 노벨상이 탄생했죠. 그러면 유언장 내용에 어떤 게 들어가 있었어요? 네, 이 유언장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94%에 해당하는 3,200만 크로나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방식으로는 노벨상이라는 상을 만들어서 각계에서 사회에 기여한 사람에게 상과 함께 상금을 전달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03년에는 뽀통령, 펭귄 캐릭터가 첫 방영을 한 날이기도 한데요. 어린이들의 영원한 친구, 전설의 시작이었네요, 2003년이. 그럼요, 그럼요. 사실 제가 어릴 때 방영했던 건 아닌데 혹시 은소 씨는 보고 자랐나요? 저는 보고 자랐죠. 아, 그래요? 엄마 언제 틀어주세요? 맨날 이러면서 열심히 챙겨봤다고요. 몇 살 때 보셨는데요? 초등학생. 아, 그래요? 네. 요즘 아이들에게도 여전히 인기가 있지만 이제는 뽀통령을 보고 자란 친구들도 많아서 지금 은솔 씨 같은 네. 20대 친구들이 밈으로도 자주 쓰고 있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